맞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화투 특히 좀 부담스러운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플러스 극에서 무조건 산화 반응. 그 다음 마이너스 극에서 어때요? 전자가 풍부한 것이죠? 나트륨이온이 환원된다. 3번 바로 처리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기화된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건 흡열 반응이야. 처리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흡열 반응이니까 어때요? 생성물의 에너지 종합이 반응물의 에너지 종합보다 크다. 기체 상태가 크다. 기억만 1번 처리되셔야 됩니다. A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면요. 난 이온결합 물질로 이온 결정이다라는 거 맞아 확인해 주시고, 자, 흑연은 공유결합 물질인데 분자가 아니야. 공유결정이야. 다른 말로 원자결정이야.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난 어때? 면심입방 격제 구조를 가져. 5번 바로 처리되셔야 됩니다. 자, 4번 보시면 분산력이라고 하는 건 분자량과 관련된 값. 표면적에 관련된 값으로 내가 분산력이 크다라는 건 바로 처리되셨을 거고요. 분자간 인력 떴다 끓는 점 빨리 비교하셔서 메테인이 가장 끓는 점 분자간 인력이 작다 확인해 주시고. 자, HF가 HCl보다 어때요? 자, 할로제나 수소암으로 정말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HF가 분자량이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가장 높다. 수소결합 때문이다. 5번 처리되셔야 됩니다. 자, 5번을 보시면 1차 반응인 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도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정 시간일 때 B의 농도가 이렇게 크다라는 건 분명히 반응 속도가 뭐예요? A 농도 같으니까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넌 정촉매구나로 가셔야 됩니다. 자, 정촉매를 집어넣으면 반응 속도 상수가 증가합니다. 반응 속도 증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 1과 3 확인하세요. 자, 촉매가 없습니다. 촉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 상수는 같다. 반응 속도 상수는 온도와 촉매에 의해서만 달라지는 값이더라.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크다. 온도가 높으면 크다. 꼭 점검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확인하세요. 1, 2. 정촉매는 어때? 활성화 에너지. 에너지 장벽을 낮추죠. 같지 않아. 니만 답 2번입니다. 자, 6번을 보시면 X축이 온도고요. Y축을 압력으로 해서 세 가지 상을 표현한 상평형도를 그려야 되는데, 자, 일단 빨리 일단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 자, 트리플 포인트 삼중점일 때 온도 그리고 압력을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 일기압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서 잠시만. 이봐. 일기압이다. 그런데 녹는 점이 다시 바꿔서 그려 주시면 되죠. 자, 그럼 어때? P는 일기압보단 작다. 맞아. 확인해 주시고. 일기압 확인하세요. 그리고 298 확인하세요. 여기가 331.95 켈빈이고요. 그럼 어때? 여기 값이니까 안정한 상은 액체다. 확인해 주시고. P기압 확인해 주세요. 온도 확인하세요. 안정한 상은 기체가 맞아. 기획띠끝 3번입니다. 1페이지는 조금 굉장히 무난한 문제로 구성이 돼서 빠르게 해결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 7번 보시면 A1이 감소할 때 너는 얼마가 3이 감소가 되고 넌 2가 증가가 된다. 1대 3대 2다. 바로 처리되셨을 겁니다. 기획 틀렸어. 자, 이때 순간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건 접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을 해야 돼. T점에서가 기울기가 ET점보단 더 급하죠. 그래서 큰게 맞아 확인해 주시고요. 0에서 T 동안 C를 보시면 내가 일몰 농도가 증가할 때 여기는 어때? 반응 속도는 0에서 T 동안이 크다라는 것까지 바로 처리되셨을 겁니다. 자, 7번 보시면 증기 압력이 누가 크지? X가 더훅 밀어내고 있으니까 X의 증기 압력이 크다라는 건 휘발성이 크다. 분자간 인력이 작다. 끓는 점이 낮아.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 어때? 낮은 데를 끄세요. 대기압에다가 H1을 더했을 때 X의 증기 압력이야라는 식 하나와 낮은 데를 끄세요. 양변이 같습니다. X의 증기 압력은 Y의 증기 압력에다가 H2를 더한 것과 같더라 확인해 주시고 낮은 데를 끄세요. Y의 증기 압력과 H3을 더했을 때
밀리미터 수준 기둥의 압력과 같더라. 그럼 니은을 보시면 Y의 증기 압력은요. 760에다가 H3을 뺀 수은 기둥의 압력이 맞아. 확인해 주시고 자, H의 관계를 나열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760 더하기 H1은요. PY 플러스 H2죠. 그런데 PY는 얼마죠? 760 빼기 H3고요. PY 플러스 H2니까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죽이시고요. H2에 해당하는 건 H1 플러스 H3에 해당되는 값이 맞구나. 5번 처리되셨을 겁니다.